저 정도 좋아지면 괜찮아. 퀸만 잘 억제하면 돼. 11루 11루만 잘하면 11루만 잘 억제하면 돼. 11루 별로 안 무서워. 제 새끼 사거리 짧고. 조합상 저쪽에 난전 유도가 괜찮아서 11루가 가레이나 유리한테 튕기면은 그때부터 겁나 튕긴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나갔다, 그렇긴 하다. 근데 AP로 가면 별로 안 무서워. 일생일 때 전투를 단단히 준비하시게라. 피의 대가를 구경하시게. 알겠어. 마나를 사용하면 10%를 돌려받을 거면 근데 대체 마나를 왜 쓰지? 차라리 10%를 아예 적게 쓰면 안 돼. 새끼는 살려놨더니 깝치길래 살려놨더니 안 들어오면 좀 그런데. 침착이 아니라서 만화가 없어. 나도 만화 없어. 겁나 잡고 싶었는데. 너무 던진다. 나 존나 때리네. 또 나무니 있는 거.
아, 진짜 못 죽었다. 탈출을 아예 모르는군. 아이씨, 너무 멀었다. 왜 그래? 아, 아래 공원 또 막.
존나 멀리 도망갔네. 그걸 맞으면 어떡하냐. 하고 엄청 진짜. 가렌이 템을 잘 갖고. 근데 저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. 체력이 빨리 찬다는 것 뿐이지 맞아서 안 아픈 조합은 아니, 안 아픈 그건 아니야.
아직 안 돼. 죽어야 되는데. 때려라. 안 돼, 안 죽었어. 제술 만화가 떨어져 간다. 질리언이 이렇게 좋습니다. 아휴, 이겼다.